자, 이게 이제 MS 워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MS 워드를 편집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때이 원본이 수정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PDF 파일처럼 원본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이 있죠. 여기 검토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편집 제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여기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편집 제한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뭔가 여기를 클릭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뭐 스페이스 같은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메뉴들도 지금 다 희미하게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이제 해지해야 될 경우가 있죠. 자기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그때는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암호를 걸어 놨는데 편집 제한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암호를 까먹었다. 여기 이제 보호 중지 이런 걸 누르게 되면 이제 암호를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회사의 중요한 문서인데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열어봤더니 이렇게 암호가 걸려 있다.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 연락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또 편집하려고 그러면 또 힘들겠죠. 오른쪽 버튼 같은 거 눌러도 지금 딱 제한이 되어 있죠. 뭐 복사 같은 거는 이제 되게 되어 있는데 편집을 이게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이런 편집 제한을 중지하기 위해서, 보호를 중지하기 위해서 암호를 넣어야 되는데, 암호를 모를 경우에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제하느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뭐제 블로그 같은 데에서 워드 버전에 따라서 계속 이거를 푸는 방법들을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그런 것처럼 반대로 이거 이제 제한을 해놨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걸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게 원본이거든요. 이게 요 파일인데, 지금 같은 파일이에요. 이거를 연계, 이 내용인데, 요거를 하나를 이제 복사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본을 하나 만들고 이걸 대상으로 작업을 해보죠. 그러면 요거를 열면은 어차피 그냥 똑같이 되니까 이거를 바로 여는 게 아니고, 여기 엑셀처럼 워드도 확장자가 DOC 뒤에 X가 붙어 있거든요. X. 이게 요런 확장자 부분을 지우고 요거를 압축 파일인 ZIP, G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일단 경고문이 나와요. 이게 한글로 나올 때도 있고 영어로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쓰는 시스템에 따라서. 아무튼 이제 확장자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알고나 해라.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Yes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억지로 바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더블 클릭하면 워드가 뜨는 게 아니고 압축 푸는 프로그램이 뜨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축 프로그램을 여기 모 옵션을 눌러서 세븐집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압축 파일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폴더하고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DOC 뒤에 X라는 부분은 이 X 엠멜 할때 X거든요. 그래서 그 MS 워드 파일은 이런 폴더와 여러 개의 폴더와 파일로 구성이 된 일종의 압축 파일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압축 파일 형태로 열어보기 위해서 확장자를 바꿔서 이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도록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압축을 푼 다음에 작업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이 압축을 또 묶어서 워드 파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압축 파일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 그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나 파일들을 이렇게 쭉 두루두루 살펴보듯이. 자, 이 중에 여기 워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다큐멘트가 있고 이런 데 눌러보면요. 이게 이 문서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세팅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를 편집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타나죠? 그럼 이거를 메모장 같은 텍스트 편집기에서 여는 거예요. 자, 메모장을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서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잔뜩 나와요.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중에 쭉 찾다 보면은 이쪽에 다큐멘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게 문서가 길어 찾기 어려우면 여기 편집에서 찾기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F, 거의 모든 이제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 메뉴가 뜨죠. 여기에서 요 프로텍션 요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꺽쇠가 시작돼서 이 다큐멘트 프로텍션 태그가 달려 있는 부분, 요게 쭉쭉 쭉 내려가 볼게요. 어디까지인지
여기까지 여기 슬래시 꺽쇠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거 시작이고 이거 끝이에요. 여기 한 묶음이에요. 요 부분을 찾아서 프로텍션에 관련된 태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딜리트 해줍니다. 삭제합니다. 그럼 지웠죠? 그럼 이거를 닫으면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저장합니다. 그럼 이게 새 파일이고 그럼 이거를 잡아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복사 개념 물어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닫으면 이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자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ZIP를 DOCX로 바꿉니다. 엔터를 치면 또 경고문이 뜨겠죠. 자, 이렇게 바꿀 거냐?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래도 바꾸겠다. Yes. 그러면은 아이콘이 또 워드로 바뀝니다. 자,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열려요. 열리면은 자,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에는 검토해 보면은 편집 제한이 눌려 있죠. 이 검토해 보면은 편집 제한이 눌려 있지 않습니다. 이 눌러보게 되면 이제 편집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이쪽은 이제 편집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원칙은 이제 암호가 뭔지는 몰라요. 암호를 알 수 없지만 마치 처음부터 암호가 걸려 있지 않았던 것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옛날에 했든 다른 사람이 했든 부득이하게 암호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면은 아주 깔끔하게 편집 제한이 없는 파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